시청자 게시판에 배드뱅 응원글이 올라와 있어. 글쎄. 저 옆집 한의사 선생님 아니야? 응? 엄마 아시면 어쩌고 그래 진짜. 아실 리가 없어. 모를 거야. 왜냐? 어? 오빠가 숨길 거거든. 언제까지 숨길 건데? 때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동생아, 너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돈? 그것도 맞긴 하지. 근데 바로 이 오빠가 말하고자 하는 건 타이밍이야. 타이밍만 잘 맞으면 4차원 세계로 넘어 들어간다. 들어가라, 들어가. 제발 좀 들어가라. 너. 뭐? 넌 말이야. 이따 넌 보지 마, 어? 우진 한의원, 우정세탁소, 2층 집 알겠어? 모두 다. 그리고 강 박사, 강 박사도 넘 볼지 알겠어? 왜? 다 내 거니까 알겠어? 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우정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 근데 이런 걸 뭐라 옵션이라 그런 거야? 풀옵션. 없는 게 없잖아, 어? 가게, 집에, 한의사에, 박사에. 우와우! 든든해. 다정해 보이네. 남매가 맞긴 맞구나. 우리 우정이 잘 됐어? 오빠 꿈 꿨어? 아침 먹다가 혀 씹어 먹었어? 왜 그래 혀가 짧아졌어? 이뻐 죽겠나? 나 이뻐 죽겠나? 야, 넌 이제 나가냐? 일찍 일찍 좀 다녀라. 일찍 나가서 청소도 좀 하고 피아노도 좀 닦고. 야, 넌 니 엄마 아프신데 설거지나 하고 다니냐? 야, 너 27이라며? 나 28이거든. 이제 좀 언니라고 부르지. 부르지 마. 너 나랑 결혼하면 언니야, 새언니. 그니까. 결혼하면 내가 시누이잖아. 근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뭘 어쨌는데 이러면 안 돼?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네가 밟고 선 그 땅 변화가 안 느껴져? 왜? 왜? 그쪽이 지진 나냐? 지금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못 느낀다고. 지각 변동. 그게 뭔데?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지도 모르면서. 알거든? 뭔데? 말해봐. 말해봐. You win, gang. 야, 닦아. 예. 자, 먼지가 날리는 곳에다가 뿌려. 왜? 먼지가 물을 머금어서 무거워지거든. 그렇게 하면 하늘로 먼지가 안 날리고 바닥으로 떨어져. 그런 게 과학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과학책 아닐 거면 나 다 커도 이런 거 모르잖아. 몰라도 돼. 이런 건 나중에 남자가 다 해줄 거야. 남자가 안 하잖아. 내가 하잖아. 야, 나중에 네 남자한테 해달라 그래. 뿌려! 알았어. 야. 나 어머니 진짜. 아, 어머니! 저 배 선생님 요 앞에 뭐 잠깐 살아 나가셨는데. 아이, 제가 뭐 배 선생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오늘은 학부형으로서 원장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네. 그럼 원장실로. 아니요. 바쁘실 텐데 하시면서 들어도 됩니다. 네. 아유, 원래는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요. 오전에 유아부가.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수시로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해서. 아니, 근데 피아노 선생님은 아무나 하나요? 설립은 음악대학 나온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저처럼. 전요,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를. 그렇지만 선생님은 아무나 한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 뭐 물론 피아노 선생님이니까 피아노만 잘 치면 되죠. 피아노 선생님이 학력이나 학점이나 토익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죠. 아니, 그랬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피아노만 가르치면 될 일이지. 왜 남의 귀한 딸의 학습상을 뒤흔들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엄연히 영어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왜 피아노 선생님이 참견을 해서. 아이고, 나 참.
아이들은 말이죠. 특히 예지 또래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라면 콩으로 밀크쉐이크를 만든다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피아노 배우라고 피아노 보내고 영어 배우라고 영어 보내놨는데 왜 피아노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서 애를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말도 안 해요. 예? 어떻게 유아용 교재도 못 풉니까? 무식하게. 이런 건 정말 뉴욕이나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어머머! 이게 두 개가 너무 바짝 붙어있어서 뗀다고 뗀 건데 이게 왜 그리 날아가지? 내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가?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가세요. 어머 어머 왜 그게 그리 날라가지? 내가 유식해서 그런가? 호호호 진짜 스탱이가 진짜 박대발이가 외쳐 돌아서 날린대! 너 찾아온 거 아니거든? 진짜 더럽게 할 일 없나 보네. 뭐? 더러워? 어디가 더러워? 어디가? 하여튼 원장님 선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이걸로. 이게요 아주 쉬워요. 검사할 겁니다. 아셨죠? 아니 대답하세요. 아셨죠? 뭘요? 아실 겁니다. 그럼 안 어울리게 독서는 에이구. 오호 왜 이래? 아 정성훈 작가님 거구나. 알아요? 알죠 그럼. 이 작가가 로맨스 소설가 중에서는 인지도가 꽤 돼요. 제가 정 작가님 팬카피식이거든요. 신작 우선금 해드릴까요? 어젯밤에 물어보니까 탈구하시겠던데. 어젯밤 뭐였는데? 당신 알아? 당신 만났어? 당연히 아는 사이죠. 우리 밤마다 메신저 하거든요. 밤마다 뭐? 너 이 자식 너 대화명이 뭐야? 왜 이래요? 대화명이 뭐냐고! 우라만 남자. 흥분했구나. 배지훈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뭐 메신저를 하든지 마징가를 하든지 마사지를 받든지 실컷 해. 아니 씨고 다 늘어났잖아.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에이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씨 뭐야 이게. 에이씨 어? 조금 따끔하실 겁니다. 아파. 아우 좀 살다 좀 해요. 우악스럽게. 아프실 거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아플 거랬어? 따끔할 거라며 어서 사기야. 이런 손님이 없지. 공짜 손님은 많습니다. 하늘이 떨어서. 아유 한결 낫네요. 아이고 저 그러시다니 다행이십니다. 네. 나가봐요. 아니 이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이고. 저기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